40건의 남편 계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20건의 와이프 계약이 있고요. 60건 중에 한 건 실현했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59건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완납된 계약도 있고. 근데 남편들 계약을 제가 지금 온라인 전산 들어가서 보면 너무 웃겨요. 빠짐없이 알리래요. 너의 지인 시장이든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인연들한테 다 알리래요. 내가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거를 선전포고를 하래요. 저는 그래서 미친 듯이 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동창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군대 방위 같이 갔다 온 친구들부터 다 알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지금 제가 고객 명단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고객이 돼 있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와이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남편. 그 여자친구의 오빠가 제 고객이 돼 있어요. 아니 가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까지 얘기를 했지? 절박해. 제가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저한테 연락처가 있었던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TA라래요. TA 전화 연락하래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했죠. 대학 과 친구인데요. 이렇게 TA를 했습니다. 잘 지내지? 나 승현인데 너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나 LG 필립스 LCD 다녀. 아 그렇구나. 어디 있는 회사야? 구미에 있어. 구미가 어디야? 아 대구 가기 전에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구미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승현이는 대한항공 잘 다니지? 아니 대한항공 그만뒀어. 왜? 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좀 옮겼어. 어디로 옮겼는데? 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으로 옮겼어.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 어색한 기운 여러분 아세요? 갑자기 친구가 아 나 보험 많이 들었는데 안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봤는데 자기 보험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참 미안한 것 같아. 이게 고객들의 루틴이에요 여러분. 루틴. 보험을 가입 안 물어봤는데 보험회사 설계사라고 얘기를 하면 보험 많이 들었다고 벌써 방어막을 딱 치는 거예요. 자존심이 또 상했죠 그때. 아니 대한항공 다닐 때는 그렇게 부탁들을 많이 받았는데 무슨 부탁을 많이 받았을까요? 비행기 표 구해달라. 추석이나 설 때 비행기 표 좀 풀어달라고. 지금 대기인데 풀어달라. 이런 부탁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하니까 제가 마치 무슨 부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언제 한번 내려갈 테니까 밥이라도 먹자 그랬더니 또 싫어하는 말을 해요. 일부러는 오지 마라. 일부러는 오지 말래요. 아니 일부러 가지 미쳤어요. 일부러는 오지 마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번 내려갈 때 약속이 잡히면 전화할 테니까 차라도 한잔하자.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아 기분 나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직도 보험하냐 그러는 거예요. 정착률을 알아봐. 너 아직도 보험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하지 그럼 왜? 그랬더니 그러면 너 혹시 종신보험도 하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나 종신보험만 해. 그랬어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종신보험뿐이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저한테 종신보험도 하니?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나 종신보험만 하는데 왜? 그랬더니 자기 거를 설계를 받고 싶어. 아니 너 보험을 많이 들었다며 갑자기 안 걸렸냐 왜? 그랬더니 아 그럴 일이 좀 생겼대요. 그리고 자기 말고도 그 종신보험 관심 있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구미를 한번 내려와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투죠 투. 아니 저한테 종신보험 관심 있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내려와서 단체로 세미나 셀링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저를 상처를 줬던 이 친구가 알았어 자 내가 그럼 준비해서 내려갈게. 그리고 부지점장님하고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9.11 테러 때 뭐 실종자에게 즉시 보험금 지급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종신보험 특징, 장점 이런 걸 쭉 다 소개를 한 거예요. PPT로. 그리고 맨 마지막 장편에 넣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수잔 스토리. 여러분들은 수잔 스토리를 아십니까? 수잔 스토리? 수잔 스토리는요. 보험 세일즈를 했던 2000년 초반에 보험 설계사는 아마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수잔 스토리를 외우거나 아니면 출력을 해서 이걸로 니즈 환기를 했으니까. 수잔 스토리는 뭐냐면 1989년도에 미국의 UCLA 대학을 수석 졸업한 수잔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석 졸업생의 영예를 안게 됐어요? 그랬더니 수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제가 얼굴도 기억 안 날 때 돌아가신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한 걸 알고 제가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아빠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수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생명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아빠가 생명보험 가입을 하시면서 편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수잔아, 아빠가 지금은 건강하게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주고 있지만 만약에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아빠를 대신해서 이 보험 증서가 수잔 너를 지켜줄 거다. 수잔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랄게. 아빠는 하늘나라 가서도 수잔 너를 응원 할 거야. 사랑한다 수잔. 이런 편지를 남기고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고 수잔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 증서를 보게 됐고 아빠의 편지를 보게 된 거야. 이 편지를 보면서 수잔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아빠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아빠가 나를 정말로 많이 생각을 했구나. 아빠의 그 사랑을 알고 수잔이 어떻게 엇나갈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2023년도에 지금도 역시 종신보험은 이게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장님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든 맞벌이 부부한테 제안을 하든 우리가 종신보험의 이런 마음 가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들의 마음, 이런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거든요. 내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내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그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을 한다라는 거. 2000년 초반에 이 수잔 스토리를 다 가지고 와서 고객들한테 상담할 때 탁 수잔 스토리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가 고객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FP도 같이 막 찡하니 눈물을 흘리죠. 그러다가 막 이렇게 청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전화도 와요, 가끔씩. 청약 처리하겠다고. 너무 갑자기 청약한 것 같다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니즈 환기를 스토리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2000년 초반에 철수 이야기, 수잔 스토리, 뭐 무슨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스토리. 여러분들은요 지금 세일즈 할 때 스토리를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혹시 그냥 안보험의 기능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런 단품들은요 상품의 기능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니즈 환기가 필요 없는 상품도 있어요. 실손보험 같은 거는 그냥 민영 의료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비교만 좀 해서 가입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니즈 환기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안보험 얼마 전에 두 건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험이 여러분 니즈 환기가 막 필요합니까? 고객들이 먼저 니즈 환기 돼서 연락이 오는데요. 안보험을 하나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보험에 그죠 표적항암 치료랑 몇 가지 그런 특화된 것들만 얘기를 짚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종신보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만큼은요, 여러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고객의 감성 터치가 필요하고요. 고객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되고요. 고객한테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잔 스토리까지 준비를 해서 제가 드디어 구미를 내려갔습니다. 부지점장이 운전하고 드디어 내려왔어요. 구미에 딱 도착했더니 협력업체 상담실에 10명이 앉아 있어요. 안찬수를 포함해서 10명이 앉아 있어요. 저만 쫙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떨렸어요. 와, 진짜 떨렸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파워포인트로 쭉 설명을 했죠. 메트라이프 소개하고 종신보험 특징 장점 얘기하고 수잔 스토리까지 얘기를 쫙 했죠. 그러고서 그분들을 1대1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가정 방문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미에서 구미 아파트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한 달에 두 번씩을 구미를 내려왔어요. 그 일 이후로 구미까지 서울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거리가 왕복 500km거든요. 편도 250km니까 그걸 한번 내려가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구미 시내 모텔에서 자고요. 다음날 협력업체 상담실을 또 들어가요. 계속 상담하고 저녁에는 가족 방문 가고. 구미에서 결론적으로 종신보험 60건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종신보험 60건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중에 40건이 남편 계약, 20건은 와이프 계약이에요. 제가 구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어보니까 안찬수한테 물어봤더니 구미에서 제가 안찬수한테 전화를 하고 나서 사고가 하나 생겼어요. 아침에 출근하던 젊은 직원이 사망을 합니다. 30대 후반의 그 직원이 출근하다가 사망을 해요. 돌연사죠. 심혈관 쪽에 뭐 이런 원인이었겠죠. 전날 과로하고 야근하고 뭐 이 친구가 결혼한 지 100일 된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어요. 결혼해서 100일 된 아이가 있는 청천벽력이죠. 그죠? 그 미망인 입장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100일 된 아이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도 아니고 외벌인데 그때 회사에서 출근 중이라고 위로금이 나왔대요. 4,000만 원. 아무리 2000년 초반이지만 여러분 4천만 원 가지고 2년을 살겠어요? 3년을 버티겠어요? 그쵸? 낙담하고 있는데 그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프루덴셜의 LP가 나타난 거예요. 프루덴셜의 LP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남편이 사망하시기 한 달 전에 종신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을 했어요. 주계약이 1억 원이고요. 생활비가 70만 원씩 25년간 지급되는 생활비 특약을 넣었네요. 보험료는 14만 3천 원 한 달 냈어요. 한 달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책에서 읽던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이 이 가족한테 일어난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프루덴셜의 LP가 하늘에서 내려 좋은 사람 같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 딸은 이제 살았다. 우리 누나는 이제 살았다.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미망인도 삶의 희망을 봤을 거예요. 1억의 사망보험금에 매달 생활비가 70만 원씩 25년간 나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이 구미공장에 일파만파로 쫙 거예요. 골프 칠 때 일파만파 말고 일파만파 소식이 쫙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구미 공장에 아 종신보험이 이런 거구나. 종신보험이 제2의 가장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종신보험이 아빠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낼 수도 있는 거구나. 2005년에 돌아가신 제 고객도요. 지금 20년간 50만 원씩 나오는 수입보장 특약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매월 25일날 그분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겠어요. 남편은 죽은 지 벌써 18년이 됐지만 계속 생활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안찬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관심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아 사람들은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니즈 환기가 되는구나. 제가 그걸 또 그때 알았어요. 자 40건의 남편 계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20건의 와이프 계약이 있고요. 60건 중에 한 건 실현났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59건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완납된 계약도 있고. 근데 남편들 계약을 제가 지금 온라인 전산 들어가서 보면 너무 웃겨요. 약간 재밌어요. 주계약이 1억에 생활비 70만 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죽은 사람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 종신보험은 맞춤형 상품이잖아요. 완전 패키지예요. 구미 패키지 1억에 70 이게 뭐예요? 니즈 환기가 된 거예요. 아 나도 그래 내가 죽어도 1억에 생활비 70은 남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그 가장들한테 생긴 거예요. 연체도 한번 없어요 여러분. 20년간 연체도 한번 없어요. 매달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제가 구미에서 수많은 가정 방문을 하면서 FP10을 그때 다 키웠던 거 같아요. FP10을 언제 제일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어린 집에 가정방문 상담 가서 아, 그때 많이 느껴. 아이들이 어린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집에 되게 큰 귀한 일을 해주는 느낌을 받아요. 청약서를 딱 체결을 하고 나올 때 그 아이들을 보잖아요. 책임감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영업의신 세일즈 스킬업 스쿨입니다. 저희 스쿨은 보험 영업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영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스쿨에서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 첫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업 판매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